안녕하세요. 파멘마켓 매거진의 최서임 기자입니다. 네네. 회장님, 네. 소개 한번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네. 이제 설레인 장본 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구입니다. 네. 아, 그렇구나. 지금 토마토 네. 수확이 한창이네요. 네네. 와우, 이거는 무슨 네. 토마토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더드림 네. 회사 대길이 네. 골드라는 네. 신품종 아. 그 종자이고요. 네. 예, 기존에 이제 대길이라는 종자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대길이 골드라는 이제 종자가 새로 나왔다 해서, 예. 예, 그 종자를 이제 심은 여기 이제 밭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지금 예. 수확을 지금 언제부터 수확하신 거예요? 수확한 지 지금 예. 한 25일 정도 됐고요. 아. 예, 지금 한 저희가 이제 한 8화방 정도 공사하시는데, 네네. 지금 이제 한 4.5화방 정도, 그러니까 4화방에서 5화방 정도 수확이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수확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격은 좀 어떤가요? 이... 가격은 항상 요 시기에, 네. 알다시피 이제 저희 남쪽 지역이 네. 이제 덥다 보니까 재배가 네.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 충북하고 네. 강원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알다시피 이제 공급이랑 저기 소비량 양이 안 맞다 보니까 항상 네. 가격이 이제 좋은 편이에요. 아, 네. 이 시기가? 네네, 해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거는 이 지금 대추도 뭐라고 해야 돼? 이름 방울토마토라고 하는 예, 거예요? 대추방울이요. 아, 대추방울. 그렇구나. 네. 얘네들은 보니까 하방수가 예. 굉장히 막 두 줄로 나온 애도 있고 예, 예. 한 줄로 나. 얘는 이제 복화방이라고 하는데요. 복화방이네. 예, 복화방이 뭐냐면 이제 하방의 한 줄기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복화방이라고 해요. 아. 이제 타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방이 단화방이라 갖고 이제 쉬어보면 10개에서 한 15개밖에 안 달려요. 근데 지금 이 대길이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화방을 쉬어보면 네. 거진 2배 이상 한 30개 가까이 달려있어요. 굉장히 네. 유리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주로 따졌을 때 네. 타에사 비해 이제 두 주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수확량이 이제 한 동에 만약에 뭐 한 3톤 정도 수확한다면 네네. 저도 뭐 수확은 다 끝나진 않았지만 한 네. 그래도 한 5톤 정도 수확 예정을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렇구나. 예. 이거 맛이 어떤가는 좀 얘기를 맛은 네. 지금 뭐 조금 뭐랄까 네. 아주 솔직히 달지도 않고 네. 아주 시지도 않고 한 중간 정도의 맛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품질에서 가장 지금 따지는 건 경도를 따져요. 네네. 지금 온도가 쉽게 말하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덥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경도가 약하면 이제 시장 가는 중간에 물러져 갖고 이게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근데 이제 요 대길이 골드 장점이 경도가 좋다 보니까 네. 저희가 파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아, 그래서 네. 유통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 부분이구나. 그래서 가격도 잘 나온다는 예. 말이 그 말이구나. 예. 그러면 첫 번째 1화방에서는 수확량이 좀 어땠나요? 1화방, 2화방, 지금 4화방째 네. 수확하고 있다. 그러니까 타회사 기존에 이제 제가 지금 한 4년째 재배하는데, 네. 이제 타회사 대비했을 때 이제 수확량이 제가 봐서는 한 25%는 증가하는 것 같고, 와.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선별을 하면, 네. 크기, 제일 큰 게 1, 그 다음 밑에 네. 2, 3, 4로 나누는데, 네. 이 비중이 한 65% 정도 차지해요. 아. 근데 그 중에 이제 2가 네.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제 그 모형이다 보니까 시세를 가장 잘 줘요. 그럼 그렇게 생긴 애들은 어떤 크기예요? 아, 크지도 거는, 않고 뭐 작지도 않고 뭐 그런 건가요? 다 맛있게 그럼, 생겼는데. 예. 지금 이가 이게 수확하고 예. 지금 수확을 거의 다 하신 거죠? 예, 4화방째는. 지금 저 4화방 다 끝나고요. 아, 예. 이 정도 사이즈 예, 딱 먹기 예. 좋은 사이즈구나. 아. 기존에 뭐 타에서는 더 큰 예. 종자도 많아요. 아. 근데 많은 대신 또 개수도 안 달리고 네. 또 제가 말했던 이제 선호도가 떨어져요. 이제 소비자가 찾는 게 그러니까 가격이 네. 같은 경매가 자체가 많이 떨어져요. 아, 네. 근데 궁금한 게 재배는 용이하나요? 예, 재배는 제가 해보니까 타회사보다 좀 쉬워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더우니까 여기가 예. 오늘 아우 이렇게 더운데도 얘네들 아주 씩씩하게 예. 잘 자라고 예. 중요한 게 저희가 예. 이제 심는 시기가 예. 6월 한 15일 더 15일부터 이제 정식을 많이 이제 저희 지역에서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6월 15일이면 쉽게 말해서 이제 더위가 이제 시작하는 이제 시점이거든요. 아주 고온기지. 예, 네. 왜냐면 이제 초복이 거진 7월 초에 있다 보니까 이 작물이 좀 초세가 약한 작물들은 이 더위를 못 버틴겨요. 아. 못 버틴다는 얘기는 나무가 크질 못해요. 일단 나무가 커야지 뭐 화방이 나오고 화방이 네. 나와서 수정이 되고 그리고 또 과를 잘 키울 수 있는데 예, 그 더위에 나무가 이제 못 버티는 나무 이제 품종 타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이제 맛은 좋을 수는 있어요. 아. 품질이나 뭐 크기나 근데 중요한 거는 수확량 자체가 없으니까 나무 자체가 크질 못해요. 아, 예. 그렇죠. 고온기에 굉장히 예. 힘들죠. 얘네들이 가장 예.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공기에 이제 클 수 있는 나무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대끼리 골드인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는. 예. 잠시 후에 다시 너무 더워가지고 네. 아니 30도도 넘어 네. 다시 한번 취재하겠습니다. 네.